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전국장로회연합회가 제49회 전국장로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장로들의 웃음과 눈물이 교차하는 수련회의 현장을 배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주의 한 수련회 현장. 세계로 금난 교회 주성민 목사가 전하는 설교 말씀에 장로들이 박장대소합니다. 또 세상을 떠난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을 전할 때에는 함께 눈물을 흘리며 인도자에 따라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지금도 그때 우리 어머니의 마지막 기도 소리가 제 귓가에 들려오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의 마지막 기도 소리. 하나님 아버지, 내 아들 성민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전국 장로회 연합회는 5일부터 7일까지 3천여 장로를 초청해 제49회 전국 장로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포항제일교회 찬양단의 찬양으로 시작한 개회 예배에서는 부총회장 김의식 목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란 주제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또 전회장단과 총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교단총회 사업 보고와 축하 행사가 연이어 치러졌습니다. 한분한 분이 모여서 별처럼 은하의 세계처럼 빛이 되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 생명의 삶이 모여서 이 세상을 살리니. 이번 수련회는 예배와 영성 집회를 통해 영적 재충전과 훈련의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특히 수련회 특강에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이상옥 교수와 연세대학교 인요한 교수 등 유명 강사들이 나서 다채로운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전국장로회연합회는 코로나 엔데믹 시대를 맞아 예배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장로가 많아지길 바란다며 취지를 밝혔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3절 말씀을 근거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로 정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제를 정했고요. 참석자들은 이번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통해 변화된 삶을 살겠다는 다짐과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내가 손들었을 때는 내 손이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줄 때는 능력의 손이라는 그 말씀, 저에게는 도전이었고, 앞으로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제가 가져갈 귀한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달라졌습니다. 다시 한번 새로 태어납니다.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해 주실 줄 믿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하는 게 크게 영광 올리는 장로가 되게 될 것으로 단임합니다. CTS 뉴스 배진우입니다.